베리 굿의 베리 굿나잇.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땐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틀을 정하는 건 어떤 기준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곳에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내 본래 성격이 아닌 어떤 기준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활기차면 활기찬 대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의 성격, 모른다고 기죽지 마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각자의 성격에 매력 있기 마련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굿의 베리굿나잇 2화 DJ를 맡게 된 베리굿의 둘째 서율입니다. 와! 아, 떨려요. 베리굿나잇 1화는 잘 들으셨나요? 네! 예. 오늘은 고은 양의 스케줄로 인해 네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려서 얼른 멤버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네. 멤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개인 소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기 토끼 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예입니다. 저번에 했으니까 아, 뭔가 새로운 거 하려는데 빠르게 생각이 안 났어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베리굿의 근황을 알려드리는 베리굿 뉴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추석이었잖아요. 맞아요. 추석이었잖아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그래서 집에서 이제 송편도 맞아요. 먹고 이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깨 먹었어요. 깨 먹었어요. 깨 먹었어요. 그리고 깨가 좋더라고요. 유리 언니가 네. 이제 그 음식을 추석 음식을 네 맞아요. 회사에 나눠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으로 그거를 먹었잖아요. 고은이도 못 먹고 다혜도 아니 먹고. 고은이 먹었어요. 고은이 먹었어요. 다혜만 없었. 너 화장실에 있어. 먹었어. 화장실. 네. 너 그전에 내가 다 먹었어. 네. 잘 먹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광고를 보고 올 시간인데요. 네. 과연 무슨 광고가 기다리고 있을지. 네,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 주세요. 베리베리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추천해주는 시간. 베리베리 러브레터. 와! 진행 방식은 1화와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소개할 텐데 네. 사연은 우리 말괄량이 다혜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전 광역시에 사시는 꼬부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개강에 박차를 기하며 벌써부터 겨울방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여대생이시구나. 오늘 제가 적어볼 사연은 기쁜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아닌 아주 작은 고민이에요. 고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성격이라 걱정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베리굿 멤버들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 용기내어 사연 보냅니다. 요즘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한 고민은 바로 제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선 목청대장으로 인정받던 제가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선 그저 한 마리 모기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겉모습에 자신이 없어 그러는 걸까 싶어서 다이어트도 해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을 전부 바꿔봤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앞으로의 꿈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참으로 걱정이 많아요. 저는 언제쯤에서야 너는 붙임성 좋고 매사에 참 밝고 적극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볼 날이 있을까요? 하루빨리 듣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베리굿나잇에 사연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이 사연을 듣고 조언해주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막 활발하신 분인데 이제 좀 낯선 곳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좀 내성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좀 무대 같은 것도 서보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장기자랑? 많이 부딪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여대생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아, 여대생. 축제를 뭐 나가서 약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받는 건 어떨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말처럼 내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알죠.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요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너네가 옆에서 나를 좀 더 살려주고 좀 더 내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떠려니.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네. 이렇게 자존심 자존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남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친구인데 그 막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막 이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기 시작을 하더니 인터넷 방송.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너무 잘하고 막 갑자기 막 꽁트 같은 것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네. 한번 계속 찾아보면서 하면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막 달랐어요? 총알같이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뭔가 바뀔 거라고 믿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면 바뀌지 않을까. 네. 사연을 신청해주신 꼬부기님을 위해 저 서유리가 추천해드릴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연습생 때 제가 자주 연습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꼬부기님처럼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들께 추천해드릴 노래입니다. 콜비 카레이의 Try 듣고 올게요. You don't have to change a single thing. You don't have t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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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You don't have t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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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You don't have t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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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You don't have to try.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네 팬분들과 한 줄로 소통하는 시간 요즘 너 때문에 난입니다. 좋아요. 1화 때 다들 해보셨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네. 시작해볼까요? 네. 태연 언니. 네, 주은 씨님이 네. 요즘 모기 때문에 난 미칠 것 같아요. 모기가 아직도 있나? 그런가 봐요. 지금도 새벽에 자다가 모기를 잡으려고 하다 깼어요.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모기 퍼레이드 퍼레이드래 귀엽다 귀엽다. 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있어요? 저는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지리산 아세요 혹시? 아, 네. 아, 산. 정읍 쪽에 있는 네. 지리산을 놀러 갔어요. 네. 그래서 계곡에다가 계곡에 앉아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것저것 밥도 먹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재밌었겠다. 계속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계속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파리채. 아 파리채 말고 오면 내가 때리는 거 간지러워가지고 아 몸을 언니가 언니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아 때리는 게 좀 시원하다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잠잘 때 막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긁잖아. 네. 내가 안 긁으려고 해도 잘 때는 막 긁잖아. 네. 자꾸 긁고 귀여워. 때리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에 막 때린 자국, 세상에 세상에 막 다 나 있는 거야. 천둥이가 됐겠다 모기가. 엄마가 진짜 속상했어. 어렸으니까. 흉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멤버들 중에서 모기 맞아, 제일 맞아. 많이 물리잖아요. 못 참고 제일 잘 긁고 제일 많이 부어요. 그리고 맞아. 흉도 나고 멈처럼. 아 진짜 어떡해요 저는 어떡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언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에 저는 다 상처가 그 다 모기야. 생각나는 게 우리 다 같이 어디 한번 갔다가 단체로 막 물려오지 않았어요? 부산 아닌가요? 제주도였나? 아 어디지? 나는 있어, 고기 있어. 먹었을 때 고기 먹었을 고기네. 때 오리고기.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딘가 아, 단체로 맞아. 가면은 모기를 꼭 단체로 물려와요. 또 생고기가 아 대박입니다. 산적했잖아요. 네.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네. 모기는 나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기 물리면은 그 집캠이나 이런 거 찍히면 그 대박입니다. 저 다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물린 자국이.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털이 너무 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서 아이
모기가 들어가면은 안 나온다는 아, 게 진짜 그런가요? 그런 게 있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고은이가 얘기해줬는데? 고은이가 얘기해줬어. 고은이 경험담인가요? 아, 좋아, 좋아. 남자분이, 어떤 남자분이 다리털이 되게 많대요. 어.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다리털이 엄청 수북해가지고, 약간 이제 모기 파리 지역처럼 약간 모기 지역이 되는 거지. 아. 그거 고은이 얘기야. 그렇게 마무리 짓자. 아, 네. 네, 세영씨 다음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네. 12월의 기장님께서 요즘 네. 생 때문에 난 저번에 혼자 코엑스에서 쇼핑하다가 아 진짜요? 잖아요. 어, 진짜? 네 평소에 혼자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생이의 생이 이 생이 이상해. 발음 힘들죠. 쇼핑 스타일이 어, 궁금해요. 생이 쇼핑 스타일. 네 코엑스에 갔는데 그때 한 달 정도 넘었어요. 근데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유리 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코엑스에 거기 뭐가 옷 이쁜 거 있냐고 뭐 살 거 있냐고 어. 근데 언니가 어 거기 나쁘지 않아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인 게 세영이가 혼자 옷을 사러 간다는 게 그렇지 맞아. 않은 맞아. 나 진짜 내가 나 엄청난 도전이었어. 완전 도전. 왜냐면 세영이는 항상 도전이야. 곁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맞아. 인기를 얻는 아이거든요. 맞아. 아, 그래서 그때 계산할 때도 진짜 부들부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 의외네. 그래서 언니가 추천해준 코엑스는 어땠어? 언니 사람이 진짜 많더라. 별로였대요. 아. 근데 제가 원하던 거를 샀어요. 아 진짜? 제가 모자를 샀는데 너 근데 모자 쓴 걸 본 적은 한 번도 못 써. 왜 안 썼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울리는 모자 있는데 그게 어. 제가 분명히 써보고 샀거든요. 어.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살 때는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풀어보니까 아. 별로야? 어 풀어보니까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네. 아, 결론은 코엑스 별로라는 거. 아니 코엑스가 별로인 게 아니라 코엑스에서 언니가 추천해준 거. 아 그런 거다. 못해요. 아. 아, 결론은 그겁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살 때도 이번에 네.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언니가 조언을 같이 가드릴게요. 네. 어 쇼핑 스타일 그래서 뭐예요? 쇼핑. 아 그래서 네. 나는 누구랑 꼭 같이 가야 돼. 아 동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근데 충동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조금 그러면은 나중에 골고루 입기가 힘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충동 구매는 그만하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다혜양. 네. 사연을 읽어주세요. 베리베리 고은님께서 네. 요즘 월요일 때문에 난 힘들어요. 힘들어요. 월요일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도 쉬고 싶은 거는 모든 누구나. 사람들이 어, 다 월요일병.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맞아. 월요일 날 저는 약간 쉬고 싶어서 쉬진 못하니까 그죠? 좀 더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게 멤버들과의 시간을 좀 더 갖는다던가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저 즐거운 거 맞죠? 월요일부터 좀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영화를 본다. 네 뭔가 회사에서 아 무서워. 좀 즐거운 일 한 가지를 해보려고. 아 진짜 내가, 웃겨. 내가 평소에 즐기는 거를 월요일에 해보면 시간이 좀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이 월요일이었어? 약간 아, 하고 지나갈 정도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아 정말 웃겨요. 네. 네. 혼날 뻔했어요. 네, 혼날 뻔했어요 리더 언니한테. 네 이번 코너는 네. 멤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투 엔젤입니다. 와. 네 첫 사연은 다혜양에게 온 사연인데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다혜야, 저번에 네. 너한테 온 익명이 없어서 솔직히 서운했지? 이게 뭐야. 괜찮아. 내가 적어줄게, 다혜야. 크크크크. 난 너 맘 다 알아. 난 봤어. 너의 그 서운하고 화난 표정을. 점점점점. 그랬나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네, 없었죠. 없는 게 다 없었죠. 그래서 전 나름 내심 좋아했는데. 아, 그랬나 봐요. 나는 정말 깔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써주니까 아 서운하고 화난 표정을 점점점점 오히려 이걸 보니까 더 서운하네요. 아 어떡해. 아무래도 너무 기뻐했는데. 네, 네 다음은 멤버 전체한테 왔대요. 읽어볼게요. 멤버들 안녕 난 악마야. 아 이게 뭐야
이 글을 듣는 순간 또는 읽는 순간 님들은 저주에 님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님들은 저주에 걸리게 될 거야. 물론 이 글을 쓴 난 빼고 히어티은 메롱. 아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한마디 더. 글쓰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노래까지 우와. 너 아니냐? 아니요 이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노래하라고 적혀 있었어? 아니요 이거 아까 제가 듣고 네. 좀 더 살린 건가요? 살린 겁니다. 살렸나요? 그렇군요. 이런 귀요미들이 있어요. 귀요미. 아, 근데 이거 님 귀신을 믿는. 아 근데 이거 님들은 하는 잘 자주 하는 다혜가 쓴 거 아닐까요? 그걸 노린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글 쓰신 분이. 왜냐면 나 내가 님들을 자주 쓴다고 하니까. 아, 난 다혜인 줄 알았어. 이렇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닌가? 세영인가? 아, 세영이 쳐다보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야, 아하. 이거 메롱 한 거 보니까 다혜인 거 같아. 그지? 다혜야. 멤버들 안녕! 이게. 아니야? 아니야. 네, 이거 밝히지 말고, 네. 아니야. 네, 패스. 네, 지금 이 자리엔 없지만, 아, 고은이한테 온 사연입니다. 좋아. 아, 이거 뭐야. 부시지 마요. 자, 읽어드릴게요. 어이 친구 요새 아주 입꼬리가 실룩셀룩 신나 보이던데 비결 전수 좀 해줘봐봐. 하트. 완전한 태연이다. 왜 언니 나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트 일부러 썼죠? 어이 친구야 태연이. 이 뭔가 미안해 애들아 왜 그래. 이 뭔가 아재인 척 하려는. 아재. 완벽한 아재는 아니지만 약간 아재인 척. 아 언닌 거죠. 언닌 걸로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재미없어서 아 근데 고은이가 사전에 익명을 전에 받아서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크크크크 많이 먹으면 돼라고 해주셨어요. 나중에 반말. 아 많이 먹으면 된대요. 나 얘 요즘 먹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고은이가 요즘 많이 안 먹어요. 그치?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많이 약간 투앤그거 이후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때 누가 고은이께 막내야 뭐 맨날 살 뺀다고 그때 이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안 먹는 것 같은데. 나 진짜 못 봤어. 나 먹는 진짜 거 진짜 고은이가 고은이를 본 적이 없어. 난 봤는데 과자 정도? 밤에 몰래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먹는데 고은아 듣고 있니? 탈탈 털리고 있어. 네, 다음은 다혜한테 온 사연이에요. 또 접니까? 네. 다혜야, 노래 틀어. 자, 들려드릴게요. 다혜야, 노래 틀어주면 차에서 따라 부르고 분위기 띄워주는 건 너무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크게 소리 내면 너무 깜짝 놀라. 그래도 난 네가 좋다. 나도 좋아, 세영아. 나 근데 이거 태연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거 태연이에요. 아 진짜?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건 태연이에요. 아 옆자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신이 나면 약간 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잖아. 갑자기. 아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자주 놀래 했어요. 태연이 이거 겁이 많잖아 또. 네, 겁이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약간 그래도 난 네가 좋다 이 말이 강세영 말투에 네. 아 세영아 들키면 안 된다고 너 저 1화 때도 들켰는데 나 알 것 같았는데 말투를 못 숨기겠어요. 그지. 나 이것도 알겠어. 또 다혜한테 온 사연이에요. 사연 신청해주신 분이 매우 진지하게 말씀해주셨네요. 다혜야 좀 씻어라 좀. 야, 제발 좀. 다혜야 좀 씻어라 좀. 이거잖아. 초원인가? 이게 누구야? 태연인가? 나 진짜. 아니야 이거 유정이야. 나도 유정이라고 생각해. 나도 고은이라 생각해. 이렇게 진지하게 딱 요것만 오는 건 유정이 이거는 스타일이에요. 읽자마자 유정이에요. 왜냐면 싶다, 다혜 약간 유정이는 12조? 아 12조. 아좀 해. 그치. 아, 약간 유정이에요. 유정이가 약간 대를. 대를. 아, 유정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전 유정이보다 들었냐? 대래대래. 아 못 들은 척했는데 짚고 넘어가! 아니 근데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유정이보다 잘 씻어요. 고은이보다 잘 씻어요. 다만 저는 머리를 안 감는 것뿐이에요. 샤워는 매일 꼬박꼬박하고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떳떳합니다. 저 씻어요. 네, 다음 또 다희한테 온 사연입니다. 네. 가끔씩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듣기 힘들다, 땀땀. 뭔지 알지? 이거는 유런이에요. 나 이거 아닌데? 이건 유런이에요. 나 이거 진짜 아니야. 나 아까 있었어. 나 진짜 레아가. 진짜. 태연인가? 아니, 나는 진짜 아까 있었어. 이건 유런이 아니면 태연이에요. 근데, 네. 이거 보면은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듣기 힘들다. 광범위하잖아. 이거 매니저님 아니야? 아, 매니저님 있을 수 있어? 아니래. 저 그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왜 뭔데? 태연이고요. 아! 왜 뭔데? 일단 이건 태연이고요. 태연이가 말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뭔지 알겠어요. 아, 나도 알겠어. 아! 저를 지켜주세요. 아! 저도 알겠어요. 저를 지켜주세요. 뭐야, 귀신 아니야? 아, 저야. 아, 태연인 걸 밝혀진 거야, 지금? 아, 여기 다 지켜줘야 됩니다. 재밌어요. 알지. 가끔 네. 저도 같이 한답니다. 근데 언니는 하다가 민망해서 말. 아, 맞아. 민망해. 아, 너무 웃겨.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제발. 지켜줘야 돼요. 야, 지금까지 제일 재밌어. 제발! 다음 엔젤도 너무 기대돼요. 어떡해요? 대박이다. 재밌다. 네, 이제 2화가 끝마칠 시간인데요. 벌써? 네. 오늘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다들 추석 연휴 때 푹 쉬셔서 더더욱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힘내면서 일주일 보내요. 우리 안녕. 현실적이야. 푹 쉬어서 더더욱 힘든 거. 네, 마지막은 태연이가 부릅니다. 벤의 꿈처럼.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그대.